제 얘기가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용기를 내보는 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저 그늘에 숨어 잊혀지기를 바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. 봄볕에 눈물도 찬란하게 빛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제 전 어려운 고백을 시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햇빛으로 나아가보려 합니다. 심효정, 69세. 전 병원 조무사 이중호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.